우리 새로운 유다도 이번 시즌 우리 백정훈 유다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완전 새로운 마리아 청유지 마리아 오늘 했어서 오늘 너무 훌륭한 뭐 불타는 무대인 것 같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이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난 백형훈 10년 전에 10년 전? 스루더도에서 만났고 그때 우리 블루스테이지 찍고 아직 안 됐는데 그 후에 우리 선수가 들어오고 슈퍼스타도 같이 했고 노트르담도 파리도 같이 했어서 형훈이랑 우리 좀 개인으로 케미를 잘 만들어서 다시 우리 이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내 사랑스러운 동생인 것 같고 무대 위에서 내 제일 친한 친구 너무 쉽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 지금 진짜 난 이렇게 말을 듣는데 난 여기 선배 그냥 배우 선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우리 형훈 배우가 엄청 많이 자랐고 많이 배웠고 진짜 지금 무대 같이 있을 때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유지 배우 우리 같이 노트르담 파리에서 만났고 이거 우리 두 번째 공연인 것 같다 그치? 난 유지랑 같이 다른 거 뭐 행사 콘서트 같은 거 많이 같이 했고 근데 같이 슈퍼스타 할 수 있어서 난 그냥 만날 때부터 유지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무대에서 만날 수 있고 너무 너무 잘했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새로운 마리아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진짜 새로운 에너지로 진행할 것 같아서 모두 다 우리 배우들 우리 작품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짜로 감사하고 저도 이번 그냥 넘버 4 시즌이죠 세 번째 네. 한국에서 네. 네 번째 그래서 난 진짜 배우 선배야 난 제일 높은 배우야 그래서 우리 배우들 우리 작품들 잘 챙기고 진행할게요 근데 덕분에 여러분 all of you 모두 다 우리 뮤지컬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우리 2013년 때부터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Jesus Christ Superstar 보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반가워하고 반가웠고 덕분에 우리 작품을 계속할 수 있죠 And it's such a good show 이 작품이 너무 좋고 특히 한국 버전은 최고인 것 같아요 모든 배우들, 모든 스태프들, 모든 크루 너무 가족 느낌이 있어서 모두 다 같이 모일 때 좀 힐링 좀 돼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, 우리 여러분들 또 힐링 좀 되면 이 공연을 보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고 극장에서 많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. 그리고 우리 팝업 스토어 들어본 그냥 네. 뉴스 들어본 적 있죠? 네. 거기서 계속 인스타그램 팔로잉 그 블루스테이지 뮤지컬 마이클 리 인스타 뭐 형은이 모든 배우들 팔로우하고 우리 갑자기 콘서트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언제 할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소셜미디어 SNS로 그냥 꼭 팔로잉 하고 거기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